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을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주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한 약속들입니다. 먼저 12절의 첫 번째 약속을 보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당혹스럽고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무한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과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지 그 약속의 대상이 본문 첫절 가장 앞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약속의 의미를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우리들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아프신 환자들도 계시고 혹은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면 즉각 병이 치유되어서 퇴원하고 완전히 온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목사에게도 좋은 일이고 교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올해만 해도 벌써 장례 예배를 몇 차례 집례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믿으라. 그건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설교하셨고 그걸 위해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걸 위해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 얼굴만 봐도 부모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얘는 아빠 붕어빵이구나. 얘는 엄마 붕어빵이구나.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가 예수님 때보다 더 빨리, 더 널리, 더 효과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활동하신 범위도 평생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럽이나 아시아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주님께서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신자 수가 12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돼 나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핍박을 통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핍박에 실려서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자들이 생긴 거죠.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방광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에 확장되므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그렇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는요, 회개는커녕 미움을 받아서 돌로 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5,000명이 모인 적이 있기는 했지만 다 떡만 먹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근본적이고 생명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실 때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정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고 빈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한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합해봐야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적은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경을 한 발자국도 나가져 보지 못한 이 촌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이 120명이 되고 그 120명이 하루에 3,000명으로 변하더니 5,000명이 되고 고린도로, 빌립보로,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데살로니카로 확장이 되다가 마침내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시작이 지금은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늘어가서 마침내 온 땅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열두 제자라고 하는 이 적은 무리로 시작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자 자신들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석을 여기 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활동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병을 고쳤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신 것이고 말씀을 전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처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베드로 자신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목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작은 기적 하나만 나타나도 자꾸 자기만 바라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마치 능력 행하는 특별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자만이나 교만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복음 전파가 예수님 때보다 더 빨리, 더 널리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뜻의 두 번째 뜻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2절 후반 말씀을 보시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모두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이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 다 똑같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만을 소망하며 바라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이삭도, 다니엘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자세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참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능력이나 업적 면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메시아와의 관계성입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멀리서 그저 희미하게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그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다른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뜻은 또 무엇인가? 이거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시는 아니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역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새 시대를
열은 인물이지만 그 새 시대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한 과도기적인 인물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보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만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크고 심지어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뭐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시대입니다. God for us. 그게 구약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던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God with us. 그런데 오순절 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예요. God in us.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입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존재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열 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다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사오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저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극기가 개양이 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한 선수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금메달을 가지고 돌아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좌절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질그릇됨을 성경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들을 보증해 주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곁에서 변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돕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역시 보혜사이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인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로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